서울시 도시철도 역세권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. 권현 기자입니다.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. 지상 29층 752세대 규모로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. 도서관,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과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.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. 서울시에선 역세권 청년주택이 2017년부터 공급돼 19살에서 39살까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12,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.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선해 청년 안심주택을 선보입니다. 임대료와 함께 주차장을 유료 개방하고 공유공간 운영 수익을 활용해 관리비도 10%포인트 더 낮춥니다.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전용 20제곱미터에서 23제곱미터로 넓히고 가구와 마감 제품질은 높입니다. 역세권 기준은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바꿉니다. 역세권에만 했던 공급을 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합니다. 동부권하고 서남권에 그 면적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 동부권과 서남권의 개발이 유도돼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5만 5천 세대 늘어난 12만 세대 공급할 계획입니다. 혁신적인 건축물이 나오도록 사업 면적이 2,000제곱미터를 넘으면 디자인을 공모할 방침입니다. OBS 뉴스 권현입니다.